안녕하세요. 청점TV입니다. 오늘은 명절인 관계로 카메라맨이 저희 와이프라서 평소와는 카메라 구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싱크대 문짝을 바로잡는 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싱크대 문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 집인데요. 지금 문짝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디 문이 기울어져 있는지는 가늠을 잘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야 뭐 대충 봐도 지금 이쪽 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에는 좁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많이 넓어지고요. 만약에 둘이 동시에 같이 기울었거나 애매하게 잘 확인이 안 되실 때는 경첩이 달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이제 끝을 봤을 때 여기 밑에와 여기 위에와 밑에가 간격이 일정하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쪽 문은 바로 서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쪽 문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벌어져 있고 밑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싱크 경첩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쪽 앞에 있는 요 나사 부분은 싱크대 문을 위아래로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쪽 경첩은 이쪽 부분에 있는 피스는 문을 이게 앞뒤로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간단하게 이제 지금 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 부분을 뒤로 밀고 이쪽 부분을 조금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드릴로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임팩트릴이나 아무거나 십자 비트에 관련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힘을 전혀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한번 당겨보고 다시 문을 닫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기울었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속으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속으로 넣어보고 다시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쪽 부분을 살짝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짝을 딱 닫게 되면은 이제 수평은 거의 맞아진 상태예요.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게 보기 싫으시면은 아까 그두 경첩에 붙어 있는 피스 두 개를 조절을 잘 해가면서 문짝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평을 잡으려고 제가 피스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1분도 안 돼서 문 수평 잡는 거는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뭐 오늘 바로 하셔도 되고요. 손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하게 피스를 조절하면서 문짝을 넓이를 수평을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싱크대 문 바로 잡는 법이었습니다. 설명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